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사주 팔자 이야기. 오늘 주제는 개념의 감옥. 이제 개념의 감옥.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념의 감옥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우선 사주를 하나 꺼내보죠. 자, 여기에서 뭐 견본 사주에서 남자, 뭐, 한, 나이를 여기 적어도 됩니다. 나이 32살, 그리고, 뭐, 8월 3일, 시간은 술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사주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를 쭉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교과서처럼 사주를 봅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사주를 보죠. 여기 이제 원칙대로 보는 게뭐 어떤 건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여기에 상관이 있네. 여기 아버지 자리인데 아버지 자리에 상관이 있으니까 아버지 복이 없었네. 뭐 이렇게 그냥 그딱 그냥 FM대로 사주를 봐요. 옆에 또 보니까 편관 한 뿔따구 한 성질이 있네. 또 정관이 있고 상관 정관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니까 야, 이뭐 직장이 자꾸 바뀌겠다. 이 관이 또 자기 직장이 되거든요. 직장 한 직장에 오래 있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겠다. 정관 편관이 있으니까 머리는 상당히 좋은데 또 상관도 또 말빨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야, 이거 참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게 되죠. 물론 이제 요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지금 상당히 좋아요. 예, 지지가 이렇게 좀 받쳐주고 있는 이제 그런 사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주를 우리가 평을 하라고 그러면 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상당히 뛰어나고 뭔가 가는데 이렇게 좀 진득하게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어렵겠다. 그럼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뭘 하죠? 그렇죠. 전문직을 하면 되는 거죠. 전문직. 뭐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뒤에 이제 사자 붙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상당히 좀그 업계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잘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사주를 보는 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개념이라 그러거든요. 개념. 네, 그 개념에 딱 끼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봅니다. 그 이상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이렇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려고 그러면 책이 무지 많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아마 역학책이 좀큰 서점 가면요. 저쪽 한쪽 기퉁이가 전부 역학 책입니다. 그만큼 역학책들이 많고, 그리고 어떤 분이 저보고 뭐책 추천해달라 그러는데 간단합니다. 그거 가가지고 여러분 수준에 맞는 거한 10권 꺼내가지고 보면,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봐야 될 책이 나와요. 그러면 또 10권 사가지고 또 보고, 또 그걸 보다 보면 다음 책이 또 나옵니다. 또 그거 보고, 이래가지고 뭐한 2, 3천 권 보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다 보려고 그러면 한 몇십 년 걸리죠. 그래서 이제 개념으로 사주를 보려고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딱 어떤 공식에 여러분들이 잡아넣어가지고 사주를 보려고 그러면 진짜 몇천 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몇천 권의 시작은 처음에 수준에 맞는 거 10권을 보면 다음 책이 보여요. 네,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 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 독서를 할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한 주제에 하면 그 주제를 읽다 보면 거기서 책이 책을 소개해 주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다음 책을 내가 뭐 읽어야 되는 게몇 개가 파장이 돼요. 예, 또막 있다 보면 이제 거기서 내가 또 부족한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또 그거 사가지고 또 보고 이제 이렇게 읽듯이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나는 공부하고 싶어. 뭐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단 이거는 몇십 년 동안 정말 새가 빠지게 해야 돼. 해야지 아, 이 개념의 감옥에 내가 갇혔구나 하는 걸 몇십 년 뒤에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제 뭐 그런 짓들을 잘했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개념을 벗어나려고 제가 이제 좀 지금은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념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 고집이 세요. 네,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개념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좀 이제 이렇게 어긋나거나 하면 뭐내 손에 장을 지지니 뭐 어쩌니 이제 이런 이제 그 저기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막 그걸 해요. 막이 단언 뭐 확신 이런 걸 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만약에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판이죠. 이렇게 인생에서 오판은 우리가 주식할 때 주식 요즘 뭐 사람들이 주식을 참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주식할 때도 오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날라가죠. 예, 그것처럼 인생에서 내가 중요한 결정, 특히 이 사주를 볼 때, 우리한테 뭐 물어볼 때는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개념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판을 해서, 상대방한테, 다른 걸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면, 그분이 다음 일이 조금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의 감옥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기는 나는 개념의 감옥에 안 갇혀 있어 이러는데 가만히 보세요. 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 거의 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다 개념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 하니 뭐 비법, 비법, 비법 이런 거 하거든요. 하,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뭐 찾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개념이죠. 근데 사주팔자, 저희 공부하면서 사주팔자는 정해진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완전히 죽을 엉망진창인데도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사주인데도 못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특징은 있죠. 잘 사는 사람들, 바르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용신, 이제 희신이라 그러죠. 이제 그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있고, 그걸 상상하고, 그걸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걸 말하고 있고, 그걸 실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좋은 사주, 그다음에 좋은 운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 하니, 그냥, 왜? 운이 좋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거든요. 사방에서 도와주니까, 그냥 그렇게 빈둥거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지가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죽을 운이라 그래도 자기 살 길, 진짜 좋은 거딱 하나,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잘 살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쁜 운이 내가 지금 대부분 다 자기가 나쁜 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10명 중에 9명이 다 모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 저 황사람 박사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생전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죽으면 극락 갈것 같다. 극락이 아니고 저기 지옥 갈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죽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완전히 저 푸른 저 하늘에 막 푸른 초원에다가 막뭐 너무 좋아요. 막 먹을 것도 많고 뭐 모든 게다 좋아요. 저할 일이 없어요. 예. 할 일도 없고 뭐다뭐 편안해요. 그리고 이제 저승사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사님 나는 저기 내가 너무 이제 생전에 나쁜 일을 해가지고 죽어서 지옥 갈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좋은데 내가 태어난지 모르겠다면서 저승사자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예, 물어보니까 이제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여기가 지옥이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주가 억수로 좋고 그다음에 운도 굉장히 좋은 사람은 그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뭐좀 이게 아니고 그냥 뭐 이제 그 지옥 같은 천국 같은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무리 사주가 나쁘고 아무리 운이 나쁘다 그래도 자기의 그 용신, 희신, 예, 그게 뭐다는 걸 그게 이제 삶의 마치 목표 이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막 살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나쁜 운에 와 있다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이제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알아줍니다. 젊어서는 잘 몰랐는데 젊어서는 이제 어쨌든 돈, 예, 뭐 명예, 권력, 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이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주식해가지고 뭐잘 되고 뭐 이제 저기 아파트 사놓은 게 집이 오르고 그러면 이제 좋은 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이제 사놓은 게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뭐 하는 일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나쁜 운.
젊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사주를 쭉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좀 약간 이제 차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일륜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운이 지금 여러분이 나쁜 운에 와 있다 하는 걸 확인하는 방법. 옛날에는 이제 뭐 돈이나 뭐 이제 아파트 값 오르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이런 걸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판단하느냐? 물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이 사람이 운이 안 좋을 때 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대운도 안 좋고 해운도 안 좋고 그럼 올해 완전히 치여박혀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막막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돈복이 없는 사람들, 재물 운이 없는 사람들이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재물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운이 안 좋은데 재물이 들어오잖아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화근이 생깁니다. 예, 그돈 때문에 막 난리구시가 생기는 거죠. 예, 난리구시가 생기고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막 완전히 그냥 원수가 따로 없죠. 예, 그래서 내가 딱 봐서 정말 내가 이 재물을 내가 취해도 될 때, 근데 그런 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런 복이 없을 때는요. 복이 없을 때 재물이 막 들어오는 거는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화가 생깁니다. 자, 막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모아가지고 한번더 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운인지 나쁜 운인지, 특히 지금 나쁜 운에 대부분 다 나쁜 운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죠. 왜 여기에 관심을 이제 역학 사주 보겠다, 몸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가는 거 봤습니까? 사주 보겠다, 물어보겠다, 뭔가 좀잘안 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그거 하니까 사주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쁜 운에 들어와 있다 하는 걸 이제 구별하는 방법 또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만 때만 생각에 막 사로잡히잖아요. 막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막 갈팡질팡. 지금 나쁜 운에 들어 나쁜 운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오고 있거나 아니면 그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이 안절부절, 안절부절, 안절부절합니다. 안절부절하면 막 마음이 들떠 있어요. 지금 나쁜 운에 여러분들이 푹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일도 아닌데 자꾸 스트레스가 생겨요. 막 짜증이 나고 막 혼란스럽고 몸이 막 이렇게 뒤틀립니다. 여러분 나쁜 운에 틀림없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운은 몸으로 바로 들이닥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돈막팍 나가고 뭐 나가고 이렇게 바로 오는 거는 없습니다. 왜? 그 전에 분명히 전조가 있습니다. 전조가. 근데 그 전조를 우리는 이제 생각, 이제 방금처럼 이제 생각이 깊어지고 그다음에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별것 아닌데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작은 일 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들을 막 짜증을 낸다든지 스트레스인데 이렇게 먼저 기운, 기라 그러죠. 이제 기는 형체, 눈에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그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운, 나쁜 기운으로 여러분한테 먼저 오고 서서히 와가지고 두 번째 딱 그냥 형체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신기합니다. 절대 바로 여러분들을 타격을 하지 않는다. 먼저 기운이 온다. 그러면 이 역학 공부를 우리가 쭉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기운을 알아차릴 수 있죠.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기운을 느끼고, 이제 그 기운을 느끼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만 앉아가지고 혼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안 그러면 항복! 이러고 이제, 뭐, 거기에 안 끼어들거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되죠? 이제 기운이 다하면 형체가 나타나죠. 한대 얻으면 맞는 거죠. 그때는 뭐, 정신이 없죠. 예.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한대 얻어터지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글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자 보면 이제 여기 1년 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병. 병, 이거는 뭐죠? 양입니다. 양. 예. 그 다음에 정은 뭐죠? 무는 뭐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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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양, 양. 이런 식으로 모든 글자도 여러분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도, 먼저 기운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이 역학 공부를 자꾸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제 그 기운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이막 글자풀이 가지고 와, 중리산이 막그저 매달릴 그까지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르치면서 스님들 있죠. 스님들은 이제 뭐 기도하시랴, 그다음에 뭐또 공부하시랴, 참선하시랴, 역학 공부 많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스님들은. 근데 스님들은 조금만 해도 역학을 되게 잘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상하다. 머리가 좋은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머리는 당연히 제가 더 좋죠. 스님들보다야. 근데 스님들은 뭐가 좋습니까? 그렇죠. 기운이, 이제 이 기운을 알아차리죠. 이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쁜 이제 기운이 올때 그걸 먼저 딱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글자 조금만, 이걸 공부를 하고 이러더라도 그걸 잘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하고 이런 거는 이제 요런 글자 가지고, 또뭐 요런 거 가지고 풀이하면 되잖아요. 이게 전부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가는데 신호등,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여기로 가면 순천, 여기로 가면 뭐 어디, 이런 이정표라고 생각하면 돼, 이 글자들은. 그래서 이거 공부 억수로 많이 한다고 사주 잘 보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정표 보고 설명할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기운을 느끼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들 같은 일반인들보다는 스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월등하게 잘합니다. 월등하게. 예, 저는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역학 사주 공부는 이제 이 글자풀이에 너무 여러분들이 목매달지 마라. 근데 그걸 매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개념의 감옥에 여러분들은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좁게 보게 되면 결국 오판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죠. 예,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보는 거는 우리가 요게 이제 개념의 감옥이면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날뛰봤자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넓게 보는 거는 뭡니까? 개념 감옥의 바깥이에요. 바깥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넓죠. 네, 엄청나게.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를 조금만 해도 사주를 잘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리고 또 마음 공부하고 막 이런 분들이 이걸 조금만 하는데도 잘하는 사람들이 그겁니다. 제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이분도 정말 그 이제 정말 이렇게 막그 오해로 해가지고 막 아주 그저 혼쭐이 났습니다. 재산 다 날리고 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념을 벗어난 거죠. 예, 개념을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세상 보는 눈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무슨 재산은 다 날려도 너무 이걸 잘 봐가지고 지금은 뭐 자기는 돈도 필요 없대. 그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배우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또 갖다 주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너무 좋대요. 예, 너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봐라. 물질만 가지고 사주를 볼 수는 없다. 이 글자만 가지고 사주를 볼 수는 없다 하는 걸 오늘 끝으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